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. 당신은 이미 한번 죽었다는 것. 나 어떻게 된 거죠? 방금 사망하셨습니다. 이미 검찰에서 다 끝난 일. 세 사건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. Good luck. 이제 씨 오신 걸 환영합니다. The Influence. 안녕하세요. 여기 그 인플루언스에서 W 역할을 맡은 이경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J 역할을 맡은 한창입니다. 반갑습니다. 광고와 영화의 중간적인 그런 컨셉이고요. 이런 시도가 몇 번 있었다고 들었어요. 근데 저로서는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는데 광고와 영화의 중간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 감독님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배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을 좀 덜고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. 부담도 덜고 또 나름 굉장히 실험적인 네. 그런 시나리오에 또 굉장히 실험적인 컨셉이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 그렇게 약간 좀 새로운 걸 해보는 걸 좋아하는 또 성격이고 해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예. 제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아이리스 22부 찍는 것 같아요. 바로 아이리스에서 죽자마자 벌써 나와가지고 촬영을 시작하고 거의 한 촬영이 한 20회 정도 되는데 네. 정말 그때는 뭐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상황인데 네. 또 새로운 또 작품이고 또 여기서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네. 평소에 굉장히 같이 작업해보고 싶었던 이재훈 감독님하고 또 이야기도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또 워낙 제가 판타지가 가미된 그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. 네. 작업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. 네. 처음에는 원래 수주 안에서 정말 찍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감독님이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. 이제 오랫동안 잠수를 하면서 연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와이어를 타고 이제 나중에 CG로 입히는 걸로 했어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그렇게 해도 자신이 조금 있었는데 나중에 와이어를 타는 걸로 해가지고 훨씬 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저의 몸 상태는 오화지경의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. 네. 거의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어떤 기로에 섰던 그런 정도의 그 상태여서 저절로 이렇게 자아 분열이 좀 됐었어요. 저 1, 2, 3역을 1번 누르면 1번이 나오고 2번 2번이 나오는데 농담이고 그런 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네. 또 한 사람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인물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실험적이었고 제가 이렇게 연기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또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. 네. 감독님하고 저하고 또 동갑이거든요. 아 그러세요? 그래서 예전부터 몇 년 전서부터 사실 서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가볍게 술도 한잔하고 하던 사이에 그 전에 친분이 있었어요? 네 그래서 네. 우리 언제 같이 한번 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남녀 사이는 아니지만 네. 굉장히 갈구하던 그런 사이였고 근데 이렇게 이런 기회로 또 서로 만났었고 네 일단 뭐 했던 말씀이지만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동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. 이렇게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동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이 영화는 좀 기존에 있었던 영화들보다에 비해서 새로운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영화 보시면 흥미롭고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. 네, 꼭 봐주세요. 네. 고생 고맙습니다. 세 분 말씀 잘 들어봤고요.